네, 안녕하세요. 구미 회원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련당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굿당에 가면서 저희가 수많은 굿당에 다니고 굿당에서 일을 하고 하면서 했던 좀 재밌고 신기했던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굿당에 들어가서 신기한 경험들을 꽤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신기했던 점은 저는 이제 굿당에 일단 재물로 들어오는 돼지를 좀 재밌게 쳐다보는 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돼지가 처음에 왔을 때 돼지의 얼굴이라든지 돼지의 표정이라든지 돼지의 몸 전체에 뭐 있는 흉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재밌게 보는 편인데 오는 돼지마다 크기나 표정이나 뭐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재물에 저는 많이 재밌게 보는 편인데 제일 신기했던 거는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분명히 눈을 감고 이렇게 자는 것처럼 해가지고 있었던 돼지인데, 이제 점사, 저희가 굿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뭔가 실마리가 풀리고 일이 풀려가고 할 때쯤,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어머니가 하시는 거리를 보다 보면은, 굿을 하다 보면은 돼지가 갑자기 눈을 뜨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칠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돼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있다든지, 저희가 볼 때는 그 이제 돼지가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떨 때는 땀을 막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벌어져 있던 입이 다물어지거나 뭐 혀가 너무 나와서 밑으로 내려온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뭐 신기한 경험들을 저희는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일을 하다가 보면은 뭐 허주허신 그런 원앙들을 갖다가 테마라고 그러죠. 그런 걸할 적에 보면은 왜그 안에서 나오는 게 빼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헛구역질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같이 헛구역질을 한다는가. 저희가 그게 예, 왜냐면은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몸에 무당이라고 해서 뭐 원앙이 없다거나 귀신이 없다거나 그렇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신장님의 원력으로 저를 막고 있을 뿐이지 없다고는 할수 없는 거니까 제자도 마찬가지인 게 굿당에 들어서서 일을 진행할 적에 물론 그 제자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지만 같이 제자도 풀고 그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같이 한번 헛구역질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 제가집처럼 굉장히 좀 깨끗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맑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경험을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자분들의 어떤 그 생식 기능이라고도 볼 네. 수가 있는데, 원래 그 여자분들이 하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것들이 그쵸. 있잖아요. 그 월경 주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굿당에 올라간 그날, 이제 하혈은 아닌데, 그쵸. 그렇게 이제 월경처럼 그렇게 뭐 생리를 하는 현상이 생긴다든지, 그것 그쵸. 또한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뽑아서 나갈 수 있고, 아니면은 또 제갓집의 그 도상들, 그쵸. 그걸 갖다 저희가 또 표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나의 맞죠. 나쁜 것들이 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아주 신기하게 경험을 했던 거는 제가 신굿을 하는 아침에, 거기도 마찬가지인 게 전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그게 이제 생리 아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쵸. 신굿을 하는 아주 맑고 깨끗한 날인데 갑자기 그런 게 나오니까는, 그쵸.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피부죠?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그거는 오늘 네가 정말 맑고 깨끗한 네 몸을 가지고 신의 전기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정말 엄청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정말 너 안에 있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나쁜 것들을 빼서나가는 것이라고 했을 적에 그 말이, 근데 딱그 현상이 오전에 딱 그게 끝이 나버렸거든요. 아주 신기하게.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이 굉장히 저는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사자상을 차리잖아요. 그렇죠. 사자상에 보면 신기한 일이고 재밌는 일들이 많이 맞습니다. 생깁니다. 그래서 사자상에 보면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재물을 이제 내고 할 때가 보면 사자상에 엄청 음식이 많이 나가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과일도 잔뜩 쌓이고 많이 나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꼭 나중에 보면 사자를 꼭잘 풀어야 되는 집이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 그런 날은 보면 뭐 이렇게 사자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게 분실이 돼요. 그렇죠.
그게 꼭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이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또 그 사자 밥을 막 주워 먹고 싶을 때가 있고, 제자인데 한우 이렇게 해서. 그렇죠. 막 먹고 싶을 때가 있고, 사자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을 그렇죠. 때도 있고. 그렇죠. 제가 사자를 잘 풀어줘야 될 때는 네. 그게 사자 상에 자꾸 눈이 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날은 우리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 오늘은 내가 사자를 잡아야 되는 날이고 보다. 그렇죠. 조상을 먼저 모시고 오기 전에 사자를 잡아야 되는 날이고 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차림을 할 때부터 저희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냄새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튀김 냄새, 전 냄새. 너무 좋은 냄새가 사자상에서 나는 그 전 냄새가. 그렇죠. 그렇죠. 향기롭게 근데 느껴지고. 또 너무 그게 또 상이한 게. 그렇죠. 그런 가운데 딱 뒤를 돌아서는 순간 그냥 시궁창 냄새, 그렇죠. 하수구 냄새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네. 있더라고요. 이제 굿당 안에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코를 찌르는 엄청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굿당에서.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화장실에 뭐가 지금 잘못됐다. 그렇죠. 하수구가 뭐 네. 터진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 외에는 다른 사람 냄새를 맡지를 못하는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제자들한테 나타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잡아야 하는 귀신 냄새라고 하죠. 그런 냄새들을 이제 먼저 표적으로 받고 냄새를 맡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나중에 보면 꼭 그 귀신 중에 그렇죠. 그런 귀신이 있었던 경우가 잡아오잖아요 우리가 또 그렇죠. 그 냄새 나는 귀신을 그래, 잡고 나면 거죠. 그 냄새가 없어집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네. 그 귀신이 없어지면 네. 그런 특이한 그렇죠. 경험을 저희는 제자니까 일반 사람이랑 다르게 좀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는 편이죠. 네, 그거 뭐지 주어진 임무를 우리는 잘 수행합니다. 귀신 잡으라고 잡아오고 조상실 오라고 조상실 오고 조상 회원에서 보내고 사자 깔끔하게 물립니다. 맞잖아요. 그게 또 사실은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네.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자한테는 꼭 필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거 아니면 제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걸 몸으로 확실히 느끼고 풀어낼 줄 알아야 저희는 제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열심히 즐깁니다. 그렇죠. 신기한 경험이라 오늘은 썰로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